김 기수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올 여름에 꼭 사야 할 네 가지 아이템. 정말 사소하지만 좋은 템 네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괜찮죠? 올영템 베스트 4. 짜라잔! 풀룩 퍼퓸드 슈가 바디 스크럽 플레르 솝. 향이 너무 좋아요. 향만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여름철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 향기 나는 거 되게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철로 들어가게 되면은 몸도 악건성이라서 각질 제거를 안 해주게 되면 몸이 되게 우둘투둘하고 막 만지면은 기분 나쁠 정도로 우둘투둘하단 말이에요. 또 여름철에 되면 여러분들 노출하는 부위가 되게 많은데 우둘투둘한 거 보이게 되면은 너무너무 싫잖아요, 여러분들. 바디 솔트나 스크럽 같은 거 많이 하셨을 텐데 올리브영에서는 제가 요거 말고는 다른 거를 효과를 못 봤어요. 따뜻한 물에다가 몸을 좀 불린 다음에 요걸로 싹싹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질 제거 확 되면서 피부가 윤이 나요. 향도 물론 좋고요. 동봉대는 이걸로 푹푹 뻐가면서 여러분들 이거 아끼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렴하니까 가격이 가성비 갑이에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푹푹 써가지고 몸 전체에다 하신 다음에 마사지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미온수로 싹 닦아내면은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즉각적으로 윤이 나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피부가 하얘져 있어요.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풀루 알짜라짜라따싸뚜뚜. 갔더니 세상에 품절이 돼가지고 못 사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집에 오다가 보니까 올리브영 어플을 키니까 이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당장 샀어요. 라운드 어라운드 포레스트 썬티드 바디 미스트 편백 던. 푸른 숲을 거닐면서 만나는 순간의 감각적인 향을 담은 포레스트 썬티드 바디 미스트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는 새벽녘에 노천탕에서 달달한 비누로 몸을 샤워한 느낌, 그런 향이 나요. 대나무 숲이 많이 우거진 거기 안에다가 노천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노천을 즐기면서 비누를 딱 꺼내요. 달달한 꽃향이 나는 그런 비누 있잖아요. 그런 비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샤워를 탁 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은 위에서는 대나무의 그 편백향이 싹 나면서 밑에서는 달달한 꽃향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 이 가격에 이런 향을 맡는다? 이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 뭔가 명품 향수를 뿌리는 듯한 느낌. 까뜨. 요 스크럽을 딱 한 다음에 물기를 살짝 닦은 다음에 요걸로 온몸에 딱 이렇게 뿌리면 향수가 필요 없어. 그리고 하루 종일 그 향기가 오래 지속되고요. 근데 밤에 요렇게 꿀조합이거든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뿌리고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난 침대가요, 양재동 꽃시장이에요. 여름철은 요런 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올영템 베스트 4! 올리브영에서 이게 런칭하자마자 부동의 1위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 난 그 쿠션인데요. 건성인 저로서는 무기자차인 그런 쿠션 같은 걸 쓰게 되면 얼굴이 난리가 나요. 각질 일어나고 막 여기 블랙헤드 올라오고 난리가 나요. 되게 못생기게 무너지고. 저 지금 그러니까 베이스 친 거거든요. 이걸 오늘 한 건데 이거 숨어있는 꿀템이다. 괜히 올리브영에서 이거 런칭하자마자 이게 지금 쿠션의 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까뜨. 바로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기존의 매트 파운데이션 수정 메이크업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혁명인데요? 이거 대해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요, 이거는 내가 따로 찍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올리브영 가면은 세일하면 꼭 눈여겨봐야 되고 사야 할 만한 베스트 아이템 중에서 베이스 부분은 바로 어뮤즈가 1등입니다. 보송한 쿠션인데요. 보송한 쿠션인데 건성이 발라도 속건조라든지 이런 잔주름 부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보쌍! 바르자마자 이 시원한 쿨링감은 없어요. 근데 바르자마자 픽싱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송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건성인 나는 정말 큰일 날 제품이구나 라고 발랐는데요. 양 조절을 하면 할수록 잘 발리고 그리고 다 바르면 얼굴이 되게 시원해져 보여요. 일단은 무기자차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이 막 갸루 짱 예쁘다 같이 놀래 예쁜 애가 좋아 갸루 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얇게 보송하게 밀착되면서 커버력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건성이신 분들은 유분감이 잘 안 도는데요. 되게 웃기는 게 유분감이 확 돌아요. 너무 잘 돌아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내 피지에 유분감이 싹 돌면서 이 보송한 매트 질감 있잖아요. 그거하고 잘 버무리면서 세팅감이 싹 나와요.
그러면서 건조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속건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코 옆에 눈 밑 주름 양 조절 잘하면은 눈 밑 주름 끼임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제형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 가격이다? 10만 원이라도 나 사요. 까뜨. 쿠션 같은 경우는요, 건성, 지성, 복합성, 수부지, 악건성, 악수부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단원컨대 지성, 수부지, 중성, 중복합성, 건성, 악건성까지 쓸 수 있는 뽀송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픽이에요. 화잘먹 특히 넘버즈인 4번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 저는 토너 패드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용이하게 써먹으려고 그런 패드를 좀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올리브영에서 나오는 토너 패드 중에서 가장 수정 메이크업에 적합하게 나온 아이예요. 이 아이로 그 뭉쳐져 있는데 화장 수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살짝 이렇게 돌돌돌돌 마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선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선크림으로 살짝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쿠션을 치게 되면은 정말 깨끗하게 톤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요걸요 먹여요. 이렇게 좀 뜬 데 있잖아요. 뜬 데다가 살짝 먹여요. 이렇게 닦여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살짝 먹여요. 쿠션 제형이 없어졌어요. 쪽쪽쪽 두드리면서 얘를 흡수시켜주면 돼요. 수분감이 완전히 딱 차요. 양 조절 진짜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쫙쫙 먹어요. 매트한 쿠션인데 화장 화 잘 먹지 특히기 때문에 쫙쫙 먹어요. 건성인데 매트한 쿠션을 발라도 그 화잘먹 치트키 아까 그 패드 때문에 이렇게 쫀쫀하게 먹여요. 광도 살아나고. 더 할 거 있나요? 아니 없어요. 할 것도 있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쿠션이 좀 뜰 텐데 더 좀 뭐 좀 하시죠? 아니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리브영에서 사야 할 올영템 베스트 4!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4개 아이템 꼭 여러분들 한번 올리브영 가시면은 세일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조금 저렴하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와 기수씨 말이 맞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철에 꼭 필요한 올영템 베스트 4! 첫 번째 플루! 자, 두 번째는요 라운드 어라운드 포레스트 센티드 바디 미스트 편백견. 말 더 이상 없어요.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템은 넘버즈인 4번 깐달걀 토너 패드. 요거 진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보다 내일도 예뻐지는 우리 여러분들을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빠이.